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자, 전화에는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And now, if you want to join me again, it's time for Dodger Baseball!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 전설적인 다저스의 야구 중계 아나운서 빈 스컬리 씨가 최근 본인의 근황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빈 스컬리, 은퇴 후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요새 이분이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 LA 타임즈의 빌 프레스키하고 전화 통화로 이제 대화한 내용이 실려서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분의 이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동시에 슬픔과 아쉬움도 느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정신력을 이렇게 오늘이라도 보면 당장 중계석에 들어가서 중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중간중간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그 아픔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올해 새해 들어서 1월 3일에 그 사랑하는 부인 샌디 부인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이제 처음으로 이 누구와 이렇게 큰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근황을 얘기한 것인데 네. 역시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그또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똑같은 말을 해도 참 멋있게 엘레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통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LA 스포츠의 상징적인 아, 목소리나 그럼요, 마찬가지인 빈 그럼요. 스컬리시인데 진정한 인간적인 면도 나타내면서 요새는 주로 이제 집에서 거의 하루 종일 보내신다고 그래요. 이제 나이가 93살이고 가끔 외출도 하지만 이제는 사람 많은데 머리 아프고 그래서 집에 주로 있고 세 명의 딸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 방문을 하고요. 또 간호사가 24시간 같이 거주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아시다시피 그루 게릭 병이라고도 불리우는 ALS로 사망하셨고요. 47년 동안 그 인생의 파트너였는데 그녀의 죽음이 정말 자기 가슴을 뻥 뚫어놨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조만간에 하늘나라에서 샌디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 정말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듯 이 우아함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정말 그 슬픔에 아주 깊게 빠져 있을 듯 싶은데, 그런데 며칠 만에 또 다른 친구를 잃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 1월 3일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정확히 4일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다저스의 전설 타미 라소다 전 감독이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렇죠. 타미 라소다도 사실 6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둘이 어떻게 보면 다저스의 같이 몸을 담았던 정말 절친한 그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 타미 라소다도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연이어서 이뤄져 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카밀러 소다 감독은 또이빈 스컬리 씨와 다르게 또이 위트와 그 말재주 또 나름대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두 분의 그 절친한 사이 이 역시 또 조만간 하늘에서 만날 것이고 아마 타미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그참 슬펐지만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찼다고 하면서 근데 요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정도 고통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이겨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세 딸이 자기를 돌봐주는 게 아주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8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전설적인 야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중단된다는 것,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아, 이분이 좀한 이닝 정도라도 좀 가끔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그렇죠. 출연 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참, 저도 생각해도 너무나 아쉽고, 또 동시에 이런 그 전설적인 분 목소리를, 중계를 우리가 즐기면서 살할 수 있었다는 이것도 참 행운이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게 뭐 영원하진 않고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이 사실 이 굉장히 이분은 생각보다 겸손한데요. 요새 이렇게 게스트로 중계 요청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네. 특히 그 뭐 요새 차세대 야구 중계 대표적인 이름 그럼 조 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 버기죠. 예, 조 버기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어, come on, Ben 이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포스트 시즌에 말씀하신 대로 다 한 이닝이나 두 이닝만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정중히 거절을 했고요. 그 네. 뒤에도 수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이 오면서 그것을 듣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거절을 했고요. 네. 심지어 이 다른 걸 떠나서 다저스 게임 중계 초청도 여러 번 받았는데 절대 사양했고 또 뭐라고 또 농담을 하시냐면 67년이면 충분하다. 난 긴숨 한번 쉬고 나면서 사람들이 내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다. enough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내용은 다저스 지금 그 스탠 캐스턴이란 게 진영 운영진들이 네. 빈스 컬리시를 방문해가지고 2020년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선물로 하나 드렸다고 하네요. 그 잘했네. 예,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더 겸손해진다고 이렇게 계속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희가 말입니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다저스 중계를 할 때. 네. 그 첫 번째 경기에 이제 한 이닝 할 때 이 빈스 컬리시를 모셨어요. 아,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팬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시고 브리팅 이제 인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한 선수가 그때 이제 이 제가 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이제 뺏을 휘두를 때 잠시 중계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한국말을 못해서 못한다고 상당히 스마트한 대답으로 그걸 넘기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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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빈 스컬리 아나운서가 1927년 11월에 뉴욕에서 태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뉴욕의 네. 브롱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예, 성장은 또 맨하탄의 워싱턴 하이트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는데, 아버지는 실크 세일즈맨이었고, 어머니는 그냥 티피컬한 아이리식 가정주부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카톨릭 신자 가정입니다. 그러다가 4살 때 아버지가 뉴모니아로 사망하시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머니가 재혼하셔가지고요. 영국 출신 앨런 리브스라는 분이라 재혼해서 그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재혼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참 별일을 다 했네요. 맥주, 뭐 우편물 딜리버리, 뭐 봉제 공장에서 옷감도 챙기고요. 또 뉴욕시 펜실베니아 호텔에서 설거지, 부엌 씻기를 닦는 일도 했는데 그러다 8살 무렵에 야구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좋아했던 팀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정말 좀 씁쓸하게 태한 자이언츠가 어린 때 팬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다저스의 야구 중계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 특유의 목소리로 다저스 중계는 67년을 했는데 이것은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래 한 것은 기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2016년 마지막 해 그때 당시에는 그 홈 경기는 모두 중계하셨고 원정 경기는 아무래도 힘이 드시니까 골라서 하셨고 이 그의 특유의 그 지금 마치 노래하듯 묘사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야구 중계 스타일을 완전히 그때 당시에 바꿔놓았고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야구 시작할 때 그 전설적인 멘트 그거 네. It's time for Dodger baseball 그거는 정말 영원히 남아있는 그럼요 그럼요. 또 그 뒤에 연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태 번역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셨든 너무 상쾌한 이브닝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그거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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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의 방송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화려한 방송 커리어일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시작은 참 힘들었네요. 이분이 군대를 마치고 뉴욕에 있는 폴덤 유니버시티를 다니면서 그 학교 대학 방송반에서 활약을 시작하면서 그 시니어 때는 그 대학 그 팀의 야구, 풋볼, 농구 게임을 모두 중계를 했는데요. 대학이 끝나고 방송국에 이제 지원서를 150군데나 보냈는데 네. 딱 한 군데서 답이 왔어요. 그게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CBS 계열 방송국에서 그것도 그냥 자리가 아니고
임시로 뭐 막말로 땜빵 때운다 그러죠. 네. 땜빵으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CBS 라디오 네트워크의 스포츠 부문 디렉터였던 또 다른 유명한 이름이죠. 바로 레드 바버가 빈스 컬리의 대학 풋볼 중계를 이렇게 보고는 인상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레드 바버 밑에서 아나운서로 성장했는데 사실 빈스 컬리 씨도 중계하면서 레드 바버 얘기를 곳곳이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50년, 1950년대 레드 바버를 따라서 브루클린 다저스에 몸을 담게 되고 이러다가 빈스 컬리가 다저스를 맡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1950년 그때 당시 월드 시리즈 스폰서였던 질렛 있죠. 질렛 회사하고 레드 바버 간에 불만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려가지고 빈스 컬리가 엄격결에 1950년 월드 시리즈를 도맡아서 중계하게 됐는데 이게 23살의 나이가 지금도 최연소 월드 시리즈 중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1966년에 바로 그 뉴욕 양키스의 가장 뭐 화려한 구단 뉴욕 양키스의 멜 앨런이 해고되면서 양키스 중계 아나운서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저스만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고수를 했고 그러면서 67년을 몸을 담은 것이죠. 그의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와있나요? 개인적인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돌아가신 부인 샌디 씨가 사실은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72년에 그때 당시 33살의 첫 번째 부인 존 크로퍼드 씨가 약물 연관 사고로 사망하시고 사망했어요. 그리고 73년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가족의 비극이 바로 33살의 그때 당시 아들 장남 마이클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이 왜 일어났냐면 그때 90년도 초에 노스리지 지진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네. 지진이 나고 바로 저기 그레이프바인 넘어가다 보면 거기 포테혼이라는 지역에 그 알코사의 파이프라인 인스펙션을 하던 그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깊은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개인적인 견해로 2017년 이후에는 이분은 NFL 풋볼을 다시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NFL에서 미국 국가 올릴 때 무릎 꿇고 있는 선수들 간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개인은 도저히 이분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풋볼은 안 지켜본다고 하면서요. 지금 다우즌옥스에 살고 계시고요. 그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말 그 전설 그 자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님 그 중계하시면서 에피소드 더 잘 아실 테지만 정말 저도 다저스 경기 라디오 코리아 일원으로 해설 한 두어 번 했었는데 한 번째 경험이 그 끝나고 우연히 빈스 컬리 씨가 다 마치고 파킹장으로 이렇게 걸어가셔서 자기 차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옆에 아무도 없이 그냥 홀로 이 파킹장에 가서 조그만 차를 직접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했던 생각도 있네요. 그건 그때 좀,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좀 젊었을 때 얘기죠. 아, 그렇죠. 이게 벌써 한 20여 년 전 얘기죠.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그 기억하는 게 한 마지막 해 전에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그 중계를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1, 2, 3회 중계하고 7, 8, 9회 이렇게 이제 6 이닝만 이제 중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요. 이제 맨 마지막에 8회 말 이제 경기가 이제 중계가 끝이고 나면은 그 사모님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그 중계석 뒤에 있는 복도를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닝을 중계 꼭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예, 마지막 이닝에 꼭 복도에 나가면 있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하이 그러고 말이죠. 고맙다 그러고 인사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멋쟁이죠. 아이, 멋쟁이고 정말 전설입니다. 정말. 네. 항상 그 단정한 그 이 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꼭 저 입으시고 이렇게 신사복 꼭 입으시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나 항상 이렇게 정말 친하게 얘기를 걸어주고 아, 그 정말 뭐 아버지 같은 항상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장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좀 사시할 텐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였습니다.